입법 천사, 강남구의 딸, 사이다 아줌마.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가 되겠다고 선포하신 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별명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입법 천사, 중랑구의 딸, 사이다 아줌마. 네.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중랑에서 약 51년째 초등학교 1학년 말부터 살았습니다. 작은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서 또다시 중랑에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중랑의 딸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중랑의 딸이 됐고요. 입법전사는 언론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태환입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구하라법 이제 통과시킬 일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이다 아줌마.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났을 때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네티즌이 이 아줌마 대단해, 사이다 아줌마야. 그래서 이 사이다 아줌마로 별명 얻게 됐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별명이 많은 거는 그만큼 네. 뭐 언론에서도 국민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네. 거거든요. 또 중랑구에서 스마트 교실을 또 구축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저희 잡지는 스마트 잡지를 네. 또 하는 잡지여서 네네 네, 스마트 잡지요. 네, 예. QR코드를 찍어서 네. 네, 한번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뭐 뜨지 않습니까? 떴습니다. 네, 그거 눌러주시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돕기로 하고 QR코드를 찍어서 제 영상을 보게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QR코드가 결합되면서 네. 미래하고 과거도 여건에는 플랫폼 역할을 지방정부 우리 미디어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자치분권 3법이 통과됐고 네. 위원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네. 통과 당시 마음이 어떠셨는지 표현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법은 20대에도 나왔고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법입니다. 통과되지 못했던 건 그만큼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엔 통과시키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같이 논의하고 그러다가 지방의 위기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지방자치법만 가지고 6번인가를 소위를 진행했습니다. 정부, 청와대, 야당, 지방정부, 지자체장, 그리고 시구위원들, 또 일반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모아서 그것들이 크게 이견 없이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부수법안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통과되어야 되는 법들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회의 관련한 법안은 이번 주에 공청회가 잡혀있고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도 마찬가지로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같은 경우에는 벌써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법사위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일정 정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법인데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겠죠. 예. 네. 국민의 지지가 네.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로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할 텐데 네. 그 재정분권 등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돈이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지방재정분권 이루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정이 7.6 그리고 지방의 재정이 2.4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안으로 7:3으로 조금 지방 재정을 늘리게 되고요. 좀 지나면서 6:4로 지방 재정을 분권해서 재정이 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 네.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검경수사권 조정 72년 정도 되어왔던 개혁작업이죠. 검찰은 기소만 하십시오. 경찰은 수사만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중에 많은 분들은 주민의 안전, 교통안전, 그리고 치안안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아니면 사기꾼들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 되면서 제 행안위에서 법안을 72년 만에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된 거죠.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바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경찰은 수사 중심의 완결권도 가지시오. 국민께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보호하는 경찰. 그리고 범죄자를 제대로 끝까지 쫓는 경찰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MS 자치경찰인데요. 제주도에 제가 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보고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자치경찰 이제 갑시다. 라고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했고요. 그래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 잘 일했고 네. 또 법안 통과 많이 했다. 네. 혹시 그 비결이 어떻게 되시는지. 통과의 동력은 사람을 만나고 좀 더 부지런히 만나서 이해시키고 이해함을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네. 공부를 좀 더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네. 예. 스스로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중랑의 딸 서영교라고 네. 네. 소개를 하시는데 네. 지역구 중랑구의 현안과 또 지역발전 구상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중랑구는 중랑천이 있는 곳인데요.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더러운 물의 상징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운데중 물결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철새들이 오고요. 그리고 백로가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중랑천에 잉어떼가 줄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자라도 있고요. 중랑천 둔치에는 족구장, 축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런 멋진 천변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랑천을 중랑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희 중랑강에 한번 와보십시오. 제방이 있습니다. 서울의 7대 명소라고 하는 제방입니다. 밤이 되면 여수 밤바다처럼 야경이 반짝거립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제가 서울시장께 부탁드려서 그 예산을 따다가 아름다운 중랑 천변, 강변을 만들었죠. 저는 이 중랑구에서 51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손주뻘 되는 조카의 아들까지 4대가 살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육 환경을 제가 무수히 많이 바꿨습니다.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져서 대치동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이 대치동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집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좋은 데 아닌가요? 그게? 그 중랑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나도 오세요. 살고 오세요. 싶다. 근데 집값이 어떤지. 집값이 그래도 다른 올라가긴 했어요. 다른 데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동네에서 강남까지 15분이면 갑니다. 오세요. 젊은 여러분 오세요. 오시고요. 용마산역 바로 옆에 약 5천억가량의 SH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700세대 정도가 지어집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거대한 4,300평에 거대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제가 한 7년 준비해갖고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지역이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져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있는데 산이 가기 힘들면 그렇잖아요. 데크길 쫙 깔아놨어요. 제주도 올레길 보고 딱 가지고 온 길이거든요. 너무 좋고요. 그 용마산역 옆에는 용마 폭포라고 있는데요.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었어요. 산 중턱에 주민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하는 만명이 그렇게 큰 곳이 용마산 중턱에 용마 폭포라고 다 자리잡고 있어요. 오십시오. 저도 산책하기 힘내줍니다.